건강,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. 네, 오늘 하실 동작은요,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허리와 몸통 전체를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. 저처럼 앉아서 동작을 하실 건데요. 자,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은 상태에서 양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실 거예요. 자, 이때 발목은 내 몸통 쪽으로 굴곡하시고요. 허리는 바르게 세우실 거예요. 다리를 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는 게 힘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두 손은 양쪽으로 넓게 만들어서 펼칠 거고요. 호흡 마시고 척추 길게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몸통만 회전하실 건데요. 다시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. 이때 내쉬는 호흡을 세 번에 나눠서 하실 건데요. 보여드릴게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마시면서 돌아오고 마치 빨래 짜듯이 몸통을 조여주시는 거예요. 골반은 바닥에 고정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마시면서 키 크게 제자리 다시 세 번 내쉬면서